운이 나빴지. 히히, 무색 카드를 획득합니다. 개망함. 나이스, 완계 고치. 뎀뎀뎀뎀뎀뎀뎀. 뎀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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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맞을 거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자고 블리트도 잡을 수 있지 않나? 어 설마. 으악! 쓰리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이후리로 엘리트 두 마리 잡으러 가자. 이펙트 두 마리 치킨. 이도치. 얼마? 구리검 명여정. 우와 에임. 로봇 얼굴 데미 비버니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로봇 얼굴 아이 아니다.
잘 나왔다. 폭풍, 폭풍 담당. 아니 번개구슬을 우리 집에 이상한 걸 물려주고. 이펙트 얼굴. 아니 소비 3연속 나왔어. 와 소비가 원인이다. 보셔도 어차피 여기서 안 쓰면 안 쓸 거니까 여기서 쓰자. 로봇 얼굴, 로봇 얼굴, 로봇 얼굴, 로봇 얼굴. 로봇 얼굴, 로봇 얼굴, 로봇 얼굴, 로봇 얼굴. 저놈의 몸에 생기가 돌아온다. 인지 변향. 아씨, 판도라의 유혹 2편. 역장 잘 나왔고 나머지도 다 잘 나왔어. 방열판 뽑아야 된다. 방열판, 방열판. 엘리트 가자.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이펙트 고철 덩어리 폐기물 로봇이라고 말을 말했네. 오도도도도도. 오도도도도도. 어 잠깐만. 지금 죽이면 안 되는데. 새 살리기 운동. 풀피해. 생기가 돌아온 이펙트. 이 생기. 이펙트 생기. 작가가 좋아하는 파워텍. 방열판 주십시오. 실력이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십시오. 14댐. 14. 14. 냉정함. 아까 냉정함 플러스 안 준다고 편식하다가 뒤져가지고 이번에는 편식 안 함. 오늘 교훈 줄 때 먹자. 저 좀 때려줄래? 겁나 골고루 때리네.
디스크 방열판. 이런 돌 필요 없어. 전기 뚱땡이 커. 방열판 빨리 나오는 상상함. 보스 뭘로 잡지? 뭘로? 강화할기만해. 안돼! 아스런 말했네. 아, 방열판 한 번을 빨리 안 뜨네. 잘하는 짓이다. 어, 아, 보스방에서 빨리 떠. 여기서 빨리 떠봤자 아무 쓸모 없어. 요령이 없네. 호이, 나이스. 선순환. 이건 지금 필요가 없네. 보스는 뭘로 잡냐. 이거 집으면 까까가 정말 좋아하겠지. 까까 맛집. 이미 맛집임. 창의적인 인공지능 안 뺏긴 거 너무 좋고. 써야지 이거. 안 쓸 이유가 없다. 여전히 방열판은 어딘가에 처박혀있고. 겁나 세네. 미저. 이것이 폭풍 디펙트. 폭풍 디펙트 디펙트가 간다. 열쇠 먹자. 커피 먹을까? 열쇠 커피 승부존. 이제 향으로 나와서 골받음.
까까 뭘로 잡음? 와 엘리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죽었다. 스네스는 이렇게 강해도 되는 걸까? 다른 캐릭터들은 디펙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걸까? 돈을 좀 남겨놓을까? 버열 먹으면 상자 겁나 잘 나와. 중트류시카. 맨 왼쪽에는 빡쳤는데. 파워 있는 거 다 사면 이기지 않나? 스네스는 명불꽃 진짜 이 쓰레기 같은 유물 삭제 좀 재활용. 아, 힐 못했다. 근데 수학적으로 필요 없는 카드 고른 다음에 도박칩으로 버리는 게 도움이 되나? 나 모르겠네. 필요한 카드가 뽑힐 기회를 없애버린 거니까 안 좋은 거 아닌가? 계산이 뭐가 맞지? 뭘로? 나도 뭘로? 찍기가 이제 도움이 되네. 야 진짜 까까 어떻게 잡냐. 그 뽑을 거에 원하는 카드가 뽑힐 확률이 있는 거 아닌가?
병에 넣으면 그게 없어지는 거고. 압박이. 강화 가능하면 넣는 거 생각해봤을 텐데 강화가 불가능하니까. 아, 상자 열어보고 싶네. 이렇게 얘기하면 유튜브 댓글에 천재 수학자가 알려주지 않을까? 댓글로 알려줘. 뻑뻑. 소비 태워야 되는데. 아, 실수. 아니, 소비 태우는 게 아니라 이끼 태워야 되는데. 소비도 채워. 상절곤 쌓아 넣은 거 날려먹었어. 메아리 줘 임마. 습. 무적 뒷북. 방열판 좀 주십시오. 엄탑님. 눈알 키기 줘. 일체 사격도 좋아. 어디지? 오예, 방열판. 대발용 아니. 대발용 어디 갔냐? 이지 편향이나 먹어라. 믿을 게 알고리즘밖에 없어서 알고리즘 남겨놔야 돼. 아니, 뭐지? 아까 삽 없어. 아, 삽 열쇠로 바꿔먹었던 것 같은데. 귀신같이 달려드네. 안녕하 삽법. 시드를 뛰어넘어서 다시 오네. 두렵다 진짜.
야야야, 죽이지 말아봐. 오예. 별로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고. 유물 멸망했네. 금강저, 부적, 밭, 삽, 돌. 아, 저놈의 찍기 무빙 오지네 진짜. 아, 찍기 좀 일로 와봐. 그래. 다음 판에 까까 안 나오게 기도나 해야지. 자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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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턴 킬. 아. 마, 자신이나 까까. 안 뜰까? 니 자신 있지? 아, 찍기 죽 진짜 잘 피하네. 왜 이렇게 잘 피하지? 큰 힘은 더 큰 힘 앞에서 무력하다. 상위력의 승리다, 까서. 파워 끼죠. 잡았으니까. 오, 스페셜. 무의미한 저항이다. 이펙트의 압도적인 힘 앞에 멸망해라. 유물 진짜 미라손 빼고 쓰레기통이네. 도박집도 좋대. 강화할 거 없죠. 강화할판 강화할 필요 없고. 이게 리팩트? 아! 강화나 할 걸. 영열판. 어? 폭풍이 맞을 것 같은데. 영열판인데 폭풍인데. 요정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거를 해야겠네. 어쨌든 보스전에서 죽긴 죽을 거라서. 요정을 들고 가고. 얼룬 아쉽네. 얼룬 사까 제거하지 말고. 제거하지 말고 얼룬 사자. 아.
도박집에 도움될 거야. 아, 보관 낫겠지. 마을판다 뽑았다. 내가 이겼다. 아니요, 이건 디펙트가 아니라 미라손이라는 겁니다. 휴먼 디펙트가 총탑을 오르는 게 아니라 미라손이 총탑을 오르는 겁니다. 미라손이 디펙트 님을 선택하셨다. 어? 나 상절고 생각 못했네. 상박이 너무 약해서 죽여버렸어. 눈을 켜 있어야지. 아니 할 볼 좀 강화해서 뭐 하려고. 뭐. 내가 땡겨. 진짜 개망했네. 진짜 최악으로 나왔네. 지금 뭐가 걸리냐면은 다음 턴에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세 장부밖에 못 버리는데 심지어 재활용이랑 눈알키도 빠지네. 드로가 나올 수 있는 최악으로 나왔는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로 나왔네. 물약 방열판. 어림도 없이 메아리 알고리즘 할 수 있겠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메아리를 폭풍에 써야 되냐고. 유전 알고리즘에 써야 되냐고. 여기 쓰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넘치다니. 내 창공 다 졌단 데 있는데 방열판도 딜 지금 준대 모자람. 인지 편향도 여기있고 드로가 개쓰레기가 지나가지고 딜이 모자람. 이세계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로가 쓰레기인 걸 내가 어떻게 알아보고.
이겼어. 엥? 이미 모자라는데? 메아리 없었으면 이기는데 메아리 있어서 못 이기네. 메아리 없으면 이겼는데. 알고리즘이 답이 없을까? 아, 썼음. 판단 미스로 인한 패배가 아닐까? 이겼다. 민고일리사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역백 커넥트지. 이펙트 게이트 파워 있냐? 아니요. 3, 2, 27. 진짜 쉽게 이기는 거였네. 승리 완넘? 의외로 완넘. 이긴 게임을 던져버린다. 유전 알고리즘 엘리트 12마리 잡았어. 윙부츠 없이. 이게 디넘강이 아니면 뭐야. 킹 받는 부적저열. 탑 1발굴 보기만 해도 열받네. 미라소니 1당 100 했다.